갈수록 심각해지면서 가전 반도체 쌍두마차 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타격도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구미 사업장 일부가 또 폐쇄되는 등 셧다운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중국에 이어 베트남도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글로벌 사업에도 족쇄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조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 구미 사업장에선 오늘 네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가 근무하던 층은 내일까지 임시 폐쇄합니다. 삼성전자뿐 아니라 LG이노텍과 DB하이텍 등 국내 다른 IT 기업 사업장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산라인 근무자가 아닌 덕에 가동 중단은 피했지만 관련 3단 기업들은 초긴장 상태입니다. 내일 되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지금이다 이래버리면 심각해지죠. 국내 사업장뿐 아니라 해외 생산 면적 지원에도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이어 베트남이 한국인 입국 제한을 하면서 우리 기업들은 당장 현지 영업활동과 기술 지원이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 지난달 29일 공사를 시작한 삼성전자 베트남 R&D센터는 기공식도 취소했습니다. 베트남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부터 TV 생활가전의 핵심 생산 거점인 데다 LG전자 역시 베트남의 스마트폰 공장을 운영 중입니다. 해외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기업들은 궁여지착으로 화상회의나 이메일 등으로 대체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거만 보고 현들은 기존 제품이지만 새로운 거는 개발을 못하는 거죠. 새로운 거라든지 뭐 더 추가되는 거는 못하는 단계라고 보셔야지 있는 거 그냥 뿌리고 줄이고 이런 단계에서 보셔야지 맞죠.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가 국내는 물론 글로벌 사업에서도 엄청난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조은아입니다.